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5일입니다. 며칠 전에 논란이 되는 영화 나폴레옹을 봤습니다. 나폴레옹을 감독한 사람은 리들리 스콧 감독이죠. 유명한 감독입니다. 나이가 87, 영국 사람입니다. 서라는 그 칭호를 받은 분이죠. 글래디에이트라는 영화, 러셀 크로우가 나오는 금투사 영화를 만든 분입니다. 글래디에이트라는 영화의 첫 10분은 로마군과 게르만족이 전투하는 장면인데, 아마 영화 사상 그렇게 박진감 넘치는 씬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시작 한 10분 내지 15분,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실황과 비견되는 그런 장면을 만들었고, 글래디에이터는 뭐 상도 많이 받았고 흥행에서도 성공한 그런 명작이죠.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있어서 연총기가 좀 어려졌는지 그 뒤에 좀 졸작을 내고 있습니다. 라스트 듀얼, 마지막 결투라는 중세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제작비는 많이 들었는데 아주 지루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나폴레옹이라는 영화는 일단 화제가 된 점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흥행에서 그렇게 많이 돈을 벌지를 못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딱 제가 보고 나서 느낌이, 이 영화는 나폴레옹과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뛰어난 감독이라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역사를 조작한 면이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거장이 있죠. 82세의 마틴 스코세이지가 작년에 만든 4시간짜리 영화가 있습니다. Killers of the Flower Moon 이란 영화는 3시간 40분짜리 영화인데 긴장감에 넘치고 30분 만에 영화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80을 넘은 두 감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마틴 스코세이지의 예술성과 리들리 스콧의 좀 엉성한 구성을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 영화를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바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그런 경우가 많죠. 한국에서 무슨 광주 사태를 다루는 영화 등등 이런 게 나오면은 그게 사실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기사도 쓰고 토론도 하는데 그것만큼 헛된 경우가 없는 거죠. 영화와 역사는 그 본질이 다른 겁니다. 영화는 거짓말 아닙니까? 쇼 아닙니까? 그 본질이 꾸미는 것 아닙니까? 조작하는 거죠. 그러나 역사는 진실을 복원하는 겁니다. 원래 상황을 조작하게 되어 있는 영화를 보고 거기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자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지식인이라면 그런 사람을 흔히 배운 무식자라고 그러죠. 자, 그럼 이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폴레옹 역으로 나온 사람은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입니다. 조크라는 영화를 가지고 아마 아카데미 주연상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글래디에이터에서 아버지 아울레리우스 황제를 죽이고 즉위하는 코모두스 황제 역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키가 좀 적어요. 170몇 센치밖에 안 됩니다. 나폴레옹이 키가 적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선택을 했는지. 어쨌든 나폴레옹이라는 이 시대의 대인물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딱딱하고 난폭하며 아주 감상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나폴레옹은 정관석화의 인물이고 쾌활하고 다변가이며 명문 명언의 제적이었습니다. 또 이 영화는, 이 나폴레옹이라는 영화는 조세핀과 나폴레옹 사이의 사랑싸움이 줄거리의 뼈대인데, 이를 위해서 명백한 사실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조세핀은 1814년 나폴레옹이 엘바섬으로 귀향 가기 직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엘바섬에 가 있는 사이 조세핀이 병들어 죽어가고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이 탈출을 감행하는 식으로 조작을 했어요. 굳이 그렇게 조작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나폴레옹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조세핀과의 관계를 너무 크게 부각시켰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역사 조작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군을 시켜서 그 기제의 피라미드라고 있습니다. 카이로 옆에 있는 높이가 150m 되는 최대의 피라미드죠. 그 피라미드 꼭대기를 포격해가지고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프랑스 사람들이 흥분한 대목입니다. 인문적 교양이 풍부한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대에 학자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중동 연구의 문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1799년 프랑스 군이 발견한 로제타 스톤이라는 이 비문이 새겨져 있는 이 로제타 스톤을 해독해가지고 이집트 고대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 덕분이죠. 그런 나폴레옹이 피라미드를 포격하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스콕 감독은 여기에 대해서 막 따지니까 이집트 원정을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아주 무책임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 장면입니다. 저는 이 워털루에 몇 번 갔습니다. 세 차례 갔군요. 워털루는 브뤼셀에서 남쪽으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기병 돌격에 참여를 해가지고 전투를 지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포병 장교 출신인 나폴레옹이 기병 돌격에 참전할 리도 없고, 최고 사령관이 아니 전투 지휘를 일선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참의장이 소총을 들고 진지 전투를 하는 식입니다. 한국 영화 명량에서 보면은 이순신이 직접 칼싸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똑같이 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이 영화는 시간 순으로 펼쳐가는데 꼭 짚어야 할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나폴레옹을 그래도 전기적으로 다룬다면은 이 대목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대목이 재미없는 소재라고 생각해서 뺀 것 같긴 해요. 이 리들리 스콧이라는 사람은 재미있게 보이기 위해서, 굉장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연출 여하에 따라서 이 영화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대목이 여기서 빠졌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회고록을 구술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워틀루에서 지는 바람에 40회에 걸친 승리의 의미는 퇴색해버렸다. 그러나 내가 만든 법전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복잡한 민법을 집대성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나폴레옹 민법전 또는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유럽, 남미, 그리고 독일, 일부 지역, 그 다음에 독일을 통해서, 일본, 일본을 통해서 한국, 그리고 이렇게 쭉 영향을 미쳤는데, 개인의 재산권과 기본권 등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 나폴레옹 법전이야말로 그가 인류를 위해 바친 빛나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법전 창제를 위해서 나폴레옹은 50회 이상 회의를 주재를 했고 여러 법조문을 직접 구술했으며 그 문장력에 감동한 스탕달은 문장 공부를 나폴레옹 법전 읽는 것으로 때웠다고 합니다. 근데 일체 이것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리들리 스콧이라는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자신을 포로로 잡은 영국군 함정에서 웰링턴을 만나는 장면도 조작입니다. 워틀루 전쟁의 영국군 사령관 웰링턴과 나폴레옹은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 줄거리 전개에서도 기승전결이 직렬이 아닌 병렬적이라서 긴장감이 없습니다. 기승전결이 직렬이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을 때마다 건전지를 직렬로 이으면은 점점 그 전력이 강해지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긴장감 유지가 되는데 병렬적이라서 그냥 뭐 질서 없이 쭉 늘어뜨려버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었어요. 스콧 감독은 역사물에서조차 재미를 위해서 사실을 왜곡한 버릇이 있는데 이 나폴레옹에서도 그런 버릇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글래디에이터의 첫 장면은 로마군과 게르만족의 전투인데 이때 로마 기병이 말을 타는 자세를 보면은 발걸이 등자라고 그럽니다. 등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유럽에서는 등자가 서기 7세기까지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유목민족들이 이걸 처음 사용했으므로 신라, 백제, 고구려 고분에서는 벌써 4세기부터 등자가 발굴됩니다. 코모두스 황제가 콜로세움에서 결투를 하다가 죽는 장면도 조작입니다. 그래도 이 글래디에이터는 역사를 조작한 덕분에 재미는 있었는데 나폴레옹 영화는 재미도 없으니 결국 역사 조작의 죄만 남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충실한 나폴레옹 영화가 있습니다. 1970년에 이탈리아와 소련이 합작한 워틀루라는 영화입니다. 로드 스타이그가 나폴레옹, 크리스토프 플럼머가 웰링턴으로 나오는 이 영화의 앞권은 워틀루 전투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찍었는데 소련이 기병 15,000명을 엑스트라로 동원하였습니다. 영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영화를 한번 넷플릭스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사의 위대한 배우, 나폴레옹을 맡을 배우를 찾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로드 스타이그는 그 중량감이 있는 배우라서 잘 소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영화는 영화이지 역사가 아닙니다. 영화는 그 본질이 사실을 조작해서 상황을,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학이라는 것은 진실을 복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역사의 교훈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참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역사극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진실에 충실한 역사 드라마 또는 역사 영화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큐멘터리로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극영화를 보고 거기서 무슨 감동을 한다든지 거기서 뭘 배우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좋게 말하면 바보고, 제대로 말하면 이런 지식인들은 배운 무식자입니다. 배운 무식자. 감사합니다.